하이트 스파키즈 에이스 신상문 선수, 통산 100승 이후에 첫 번째 경기였는데 이 기념패 받고 나서 첫 승 따냈어요. 예,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전장을 장악하는 이런 능력이 일품이었죠, 신상문 선수가.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세트 좀 난적이라고 평가받던 연보성 선수를 상대로 기분 좋게 1승을 거두면서 하이트 스파키즈가 활짝 웃는 이런 출발을 했습니다. 자리 싸움을 잘했습니다. 이 연보성 선수가 올만한 길을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네. 예, 그렇죠. 예. 진짜 뭐, 투비를 해야 될 곳도 많고, 공격을 해야 될 곳도 많은 맵이다 보니까, 정신없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일단은, 먼저 상대방을 정신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신상훈 선수가 그 부분에서 확실히 잘해줬죠? 예, 이쪽으로 또 드랍십을 공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압박하는 능력이 일품이었어요. 그리고 전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유닛 구성도 훨씬 더 좋았고요. 상대방이 드랍십에다가 골리앗을 많이 태운 이런 체제였고, 탱크가 셋밖에 없는 걸 보니까, 자신이 탱크 위주로 모았었던 병력을 위쪽으로 더 진출시키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먹는 이런 솜씨가 일품이었죠? 네. 예, 한시초 언덕을 차지하면서 이득을 좀 많이 봤던 신상훈 선수예요. 예, 아래쪽에서 백업 오는 그 탱크의 백업도 되게 좀 적절했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 중후반 부분을 바라보면서 연부동 선수가 두 번째 확장을 12시가 아니라 9시를 가져갔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확장이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세 번째 확장의 시기도 그렇고. 네. 자원도 네. 훨씬 잘 썼네요. 지금 연보성 선수는 막 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자원이 2000씩 남는데 이 한 자리 때 아니 두 자리 때였어요. 막 그 저기 신상문 선수 같은 경우 두 자리 네. 세 자리 때 그 이후에 이 한시 쪽으로 압박을 계속 넣었던 신상문 선수. 네. 그리고 언덕 위에 병력이 똑 떨어지니까 이걸 바로 없습니다. 야. 백업 병력이 와서 언덕 위에 병력 그냥 걷어냈습니다. 네, 내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이런 찰나에 언덕 위에 내린 병력을 잡아먹는 신상문 선수의 또 전광 석화와 같은 이런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한시를 고립시켜가면서 결국 3시 쪽이 9시 쪽에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죠. 예, 신상문 선수의 속도가 연보성 선수보다도 빨랐습니다. 네. 야, 진짜 그 12시 쪽 공략하다가 갑자기 저 9시 쪽 공략을 했던 부분. 저 12시 쪽 공략이 어찌어찌 막 막히고 배틀 나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연보성 선수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었는데, 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는 발 빠르게 움직일 줄 알았던 신상문 선수였습니다. 예. 네. 한시 쪽에 이제 그 한시 쪽 라인을 둘러쳐놓고 가스 지역을 압박을 하니까 그쪽으로 연보성 선수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런 타이밍에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시 지역 쪽으로 무게중심이 딱 쏠렸을 때 그 반대 위치에 있는 9시 지역을 그냥 커트를 해버리는, 예, 신상훈 선수의 전술적인 어떤 보폭도 굉장히 넓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언덕 지역 장악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 언덕 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신상문 선수는 이 병력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고, 연보성 선수는 저기다가 병력 더 추가해서 내려오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네. 거슬리다 보니까 이 제거를 해야 됐어요. 예. 그리고 그게 압박을 계속 가하지 않습니까? 가스통을 하나를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배틀 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가스 한 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쪽 그 병력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드랍십에다가 손상도 가하면서 결국 9시 쪽을 뺏어버리는, 반대에 있는 9시 쪽을 뺏어버리는 전술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네, 기분 좋은 1승을 차지한 신상문 선수, 팀 내 에이스의 역할을 첫 번째 경기 내에서 지금 제대로 해줬고, 이제 두 번째까지 이 분위기가 좀 이어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경기는 매치 포인트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추격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누굽니까? 이경민 선수네요. 네, 이경민 네. 선수 얼마 전에 이제 그 KT와의 대결에서 김대엽 선수에게 패배를 3세트에서 당하면서 팀도 0-3으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토스전 잘하죠. 네. 네, 뭐 다른 종족전도 역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수준입니다. 네, 매치포인트에서 이경민 선수가 나오고 상대는 MBC 게이밍의 김재훈 선수네요. 예, 프로토스전 좋죠. 아주 예. 그렇죠. 예, 프로토스전만큼은 좀 잘합니다. 뭐 다른 종족전은 좀 아쉬운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이경민이 나온다라는 판단하에 김재훈을 프로토스전 해라. 네. 그리고 승리를 따내라 라면서 하태기 감독이 명령을 한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다 이 프로토스전 성적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건 어느 선수의 2세트 경기 따낼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가겠습니다. 1세트 경기 매치 포인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에 7시 하이트 스파키즈의 이경민 선수 위치해 있습니다. 7시는 이경민 선수, 이에 맞선 MBC 게임 히어로의 김재원 선수 한시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다른 종족전보다 프로토스전에서 좀 특화된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적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경민 선수가 대프로토스전 7승 3패 10경기가요. 김재훈 선수는 5승 5패 최근에 2연패 중입니다. 장윤철 네. 선수와 그다음에 윤용태 선수에게 각각 패배를 했네요. 예. 뭐 5승 5패 뭐 한 5할 정도의 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예전에 그 치렀던 그 경기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또 4연승을 했었거든요. 또 그중에 이 강한 선수 중에 하나인 김구현 선수도 예, 잡아냈던 만큼 자, 김재훈 선수의 대프로토스전만큼은 믿어볼만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수는 최근에 이 김대엽 선수와의 대결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팀이 0-3으로 완패했어요. 예, 폴라리스 랩소디였죠. 그때 예. 이제 김대엽 선수의 아주 여유 있는 대처 뭐 이런 거에 당하면서 프로토스전 연승이 끊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프로토스전 노멀하게 힘싸움 구도로 가면은 이경민 선수가 진짜 센 것 같습니다. 네. 박정석, 윤용태, 김근, 박주호 선수를 제압하면서 4연승 달리다 1패입니다. 네. 아, 예. 높은 그런 프로토스전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자, 역시나 그 닥템플러의 활용도가 높아진 그런 상태라서요. 자, 닥템플러가 뭐 자신의 그 전략 닥템플러를 쓴다라는 것을 걸리더라도 예, 대놓고 그냥 사용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 만큼 닥템플러가 그만큼 좀 많이 예,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하이트 스파키드는 확실한 카드 신상문은 있는데 신상문 뒤를 받쳐줄 카드가 이게 불안불안해요. 네, 예. 그런 것이 가장 고민일 텐데 그래도 믿을 만한 선수는 있죠. 예, 이경민 선수와 같이 토스전 잘하는 선수가 토스전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경민 선수에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전보다 프로토스전 성적이 좋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재훈 선수에게도 역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와 정찰하고 있고 게스 자, 원게이트 체제 김재훈 선수도 뭐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만 이 중요한 무대에서 승리를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좀 저평가받고 있어요. 네, 뭐 믿을 만한 카드는 현재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승률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 않은 데다가 분명히 재능 있는 카드이긴 한데 아직까지 신임을 완벽하게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뭐 0809 시즌보다 출전 빈도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승률 부분에 있어서 0809 시즌 또 이번 시즌 3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40%, 50%까지도 좀 끌어올려줘야만 자, 계속해서 중용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최근 MBC 게임 히어로의 프로토스 라인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기회는 계속 주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프로토스 카드는 언제든지 또 필요한 이런 네. 카드 아니겠습니까? 테라레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김재훈 선수가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역할이 크죠. 뭐 약간의 차이라면 저 사업, 예, 사업 늦게 눌렀다가 지금 취소했거든요. 예. 취소 안 돌리고 있는 이경민이고 반대로 김재훈 선수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고 있어요. 자, 보급 빠졌는데 자, 다시 돌려요. 오, 그러면서 다시 돌리네요. 예, 특별히 그 자원을 다른 부분에 쓸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고민을 하면서 예, 좀 생각을 다시 바꿨나 봅니다. 예. 후게이트 김재훈 코어는 먼저 김재훈 선수가 돌려줬고요. 어설프게 찌르러 갔다가는 이건 잡아먹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찰병력 돌리는 김재훈 선수인데 자, 확실하게 상대 움직임을 읽어야 되거든요. 자, 입구에 지금 드라운 두기 그리고 질러 탄기 그래서 이경민 선수의 그 선택이 중요시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뭐 로보틱 스포실리티가 올라간다거나 로보틱스 이제 올리는 네. 예, 뭐 네. 확장을 하던가 예, 뭔가 있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원게이트 그 다음에 사업 돌리면서 로보틱스고 여기는 투게이트 사업 돌리면서 멀티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경민 선수의 다크는 배제했어요. 네. 다크는 안 쓴다. 그 대신 지상병력으로 그냥 노멀하게 원게이트 로보틱스 올리고 투게이트 웨이 이런 식으로 가는 빌드에서 자신에게 압박을 오면은 내가 그 병력을 잡아먹겠다. 이 생각이 김재훈 선수의 생각입니다. 자, 들어올려는 병력 중간에 차단하고 있는 김재훈. 네, 로보틱스를 갔다가 투게이트를 가는 이런 식의 빌드까지도 잡아먹고 혹은 원게이트는 무조건 잡아먹고요. 지금 투게이트니까 예. 투게이트를 먼저 돌렸으니까 상대방보다 이제 머리 숫자에서 하나 정도는 앞설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이쪽은 좀 멀티. 확장입니다. 네. 예. 투게이트는 김재훈. 오, 예. 이렇게 돼버리면요 뭐 김재훈 선수가 투게이트 회의에서 드라곤 다섯 뽑고 확장도 늦어요. 로봇을 네. 올렸기 때문에 다섯 개 지금 드라곤 다섯 개입니다. 예. 자, 이 병력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면 분명 또 예,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 이쪽 내기 아니라면 말이죠. 예. 원게이트 로보틱스 멀티인데
드라곤 질럿 하나 드라곤 4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드라곤 머리 숫자에서 역시 하나 정도는 앞설 수밖에 없죠. 왜냐 투게이트를 먼저 올렸기 때문에 바로 이 타이밍을 잡아내기 위한 상대방이 압박을 오면은 땡큐인데 압박을 안 오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드라곤 양은 똑같아졌거든요. 예, 추가로 한 개 더 들어왔고 오히려 이 질럿 숫자로 자 앞서나오고 있는 이경민이에요. 예, 이경민 선수 여유있게 싸워도 됩니다. 먼저 잘 때렸어요. 그리고 예, 또 상대방의 그런 추가 병력들이 얼마 언제 또 추가될지 몰라서 지금 수비적인 그런 자세를 잡고 있는 건데 아 지금은 그냥 나갔다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었죠. 예, 멀티도 빠르고 지금은 리버도 빠르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는 옵적으로 천천히 상대방의 그 드라곤 머리 숫자만 확인을 하면서 적절하게 지금은 공격 타이밍을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게이트웨이는 꾸준하게 돌려줘야 돼요. 6드라 옵적으로 지금 나왔고요. 네. 하나씩 찍어서 7드라 잡아줘야 되는데 드라곤 하나 더 왔습니다. 네, 네. 7드라 프로그 붙여야죠. 네, 싸움에서 지금 이득을 봐야 돼요. 네. 안마다 괴롭힐 수가 있어요. 네. 프로그를 붙이던 예, 드라곤 한 기가 더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네. 넥서스가 방패가 돼주면서 그렇죠. 예, 기다리던 해줘야죠. 예, 이러는 와중에도 넥서스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포게이트 리버도 빠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빼야 돼요. 결국 이, 예, 김재훈 선수는 네. 예, 멀티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러 두 개 나왔고 거기다 네. 리버까지 갖추고 있는 이경민. 예, 멀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멀티를 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드라곤을 저기서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김재훈 선수는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가 리버가 빨라요. 그렇다면 리버도 빠르고 포게이트도 빠릅니다. 이런 이제는 공수가 바뀐 거예요. 김재훈 네. 선수는 수비, 이경민 선수는 원리버 투질러 타이밍 때 그냥 나가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셔틀만 있으면 그냥 나가도 돼요. 예, 그래서 저 김재훈 선수의 손공이 너무 쉽게 막힌 것, 예, 김재훈 선수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력 갖추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김재훈 선수예요. 예, 그냥 압박만 가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해야지 여기 리버 나와 있고 포게이트웨이 완성돼서 드라곤 한 번에 4기씩 쏟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붙었다가는 또 드라곤이 와르르 죽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앞마당을 네. 지금 이경민 선수가 빨리 가져간 게 지금 계속해서 거슬리는 김재훈 선수예요. 네. 자 신경 쓰고 지금 앞발을 넣고 있는데 게다가 네. 셔틀 안 누르고 리버를 두 개까지 눌렀습니다. 이러면 절대 못 들어요. 뭐 저기는 뭐 지옥이죠 지옥. 네. 네 들어갔다가는 끝장나는 거고요 김재훈 선수. 그렇죠. 다시 갖추고 자 김재훈 선수도 들어가지 못하고 뒤쪽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경민 선수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병력 보고 뒤쪽으로 뺐죠. 네 여기다가 위치만 잡아놓고 상대방이 늦게 내려오게 이거 아깝네요. 아 오히려 잡혔어요. 기분 나쁜데요. 네. 이건 좀 하나 좀 숫자 차이 좀 좁혀놔야 되는데 네. 자 오히려 당했고 자 상대는 리버 두 개가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재원 선수는 확장도 늦고 자 나와 있는 병력 숫자도 이제 이렇게 달리게 돼요. 예, 게이트웨이도 조금 늦게 올렸기 때문에 이거 양방향에서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이왕이면은 자신의 본진과 가까운 쪽의 병력 놔둔 상태로 SB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이 싸움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네, 이제. 여기 투리버, 투리버. 리버 두 개인데 샤틀. 빨리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 두 개예요.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아, 두 방 제대로 맞았어. 머리 통에 맞았네요. 예, 헤드샷 맞은 거죠. 예. 너무 덤볐습니다 이건. 자신이 네. 뭐 이득을 본 것도 없었고 손해를 보면서 네, 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언덕입니다 거기다가 밀려요. 그냥 순조롭게 밀린 상황. 리버 투리버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숨고르기 한번 해도 되고 그냥 밀어붙여도 됩니다. 지금 투리버기 때문에 좀 널찍한 지역으로 드라곤과 함께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좁은 구역 말고 널찍한 지역 찾죠 지금. 네. 네.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언덕을 통해서 돌아서 가겠다는 건데 자 리버를 통해서 이득을 좀 더 볼 수 있겠고 확장도 해도 됩니다 이경민. 네. 지금은 투리버가 살았기 때문에 그냥 앞마당 밀어버리는 판단이 가장 확실하겠네요. 리버 먼저 내렸고요. 때립니다. 옵저버가 보고 있어요. 옵저버가 보고 있어요. 리버 컨트롤까지 해줍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 더 네. 살려놓고 있는 이경민 선수. 자 지금 리버는 잘 잡았는데 드라곤 후속 드라곤 왜 이렇게 늦나요? 자 옵니다. 예. 같이 아래쪽에서 언덕 위치 잡으면서 게이트웨이가 많으니까요. 네. 여기 비슷한 싸움도 안 들려주시네. 다 잡아먹어야 되는 김재훈 선수예요. 네, 이거는 결국 밀렸네요. 예, 이경민 선수가 조금 더 잘 싸울 수 있었는데 예, 후속 드라곤이 약간 조금 늦게 오면서 이 정도 차이가 난 거지. 아 정말 후속 드라곤 제대로 정비해서 들어왔으면 완전하게 그냥 깨끗하게 밀렸을 것 같습니다. 아, 추만 명렬 또 옵니다. 자 리버 왔어요. 자 드리블 뽑을 권력이 없어요. 드라곤이 왔어요. 드라곤이 네 프로그 붙여야죠. 자 하나하나 프로그 붙이는 것도 좀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 네 앞마당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것조차가 손해거든요. 예. 아 분명 투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리고 드라곤 뽑았을 땐 자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 시간이 지난 후 흐른 후에는
자신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아쉽습니다. 이영민은 안마는 잘 먹고 있고 예.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물량 쭉쭉 뽑아내요. 쭉쭉 뽑아서 그냥 그냥 원셔틀 원리버 그리고 지상 물량으로 한번 밀고 경기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안마나 깨지면 희망이 사라지거든요. 네. 아, 옵저버가 지금 머리 위에 떠있어가지고 상대 병력 숫자는 다 알고 있는 이경민. 네,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야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리버가 더욱더 이제 폭발력 있는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경민 선수 역시 프로토스전 잘하는데요. 네. 네. 자, 상대보다 한 걸음 더 먼저 나가서 자원 확보하고 그 이후에 예. 병력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네. 자,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화이트죠. 화이트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경민 선수의 셔틀이 아, 그러면 아, 뒤에 그냥 공! 예, 백도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리버가 아, 이 힘든 시기에 여기서 또 뭉쳐있어서 네. 한방 들어가면은 아, 리버 또 리버 사냥 또 리버 사냥 아, 자, 리버 한 기 잡혔고 중앙병력 네. 올라옵니다. 이병력이 전부간에 안에 또 있어요. 예, 이거는 리버도 없기 때문에 아, 네, 실질 끝났습니다. 아, 이경민 선수 프로토스전 뭐 최근에 김대혁 선수의 패배를 했습니다만 이 페이스는 이어집니다. 예, 확실하네요. 이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는 뭐 아, 김대혁 선수에게 한번 잡힌 발은 있지만 그래도 승률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진짜 프로토스전만큼은 이경민 선수가 네. 어느 팀에 내놔도 탑 클래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렇게 이제 이경민 선수와 같이 아, 재능 있는 선수들이 신상문 선수를 받쳐주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한 장의 카드만 승리를 거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승을 따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는 상황 안 좋아서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뭐 다른 팀에 비해서 참 그 선수 아, 믿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한 하이트였기 때문에 MC 게임에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이렇게 멋지게 승리를 하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지금 이 하태 감독 지금 0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아, 목이 탈만하죠? 예. 네. 그러나 뭐 이재호 선수도 아직 안 나왔 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 내보내면서 분위기 반전 뭐 만들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하이트가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엔트리를 잘 내면서 지금 2세트를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3세트 심판연의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